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세븐일레븐으로 왔어요. 이곳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들어갈게요. 고고! 오, 맛있겠다. 이거 어? 나 이거 먹을래. 그리고 도시락 이것도 되게 이쁘게 나왔다. 와, 아니 근데 이거 먹어보자. 풍성한. 너무 풍성한. 우와 대박. 이거 먹어보자. 이건 뭐야? 뭔가 올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자. 핫도그. 와. 라면. 어, 나 이거 먹어볼래 오늘. 그리고 음료수 제로콜라. 다이어트니까? 어. 오빠는 뭐 마실래? 제로사이다? 몰라, 이거 먹어볼래? 네. 원 플러스 원인데? 어. 우리 누들 떡볶이 먹자. 네, 떡볶이는 빠질 수 없지.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꼬치는 잠깐 뜯고. 오, 누들이랑 좀 긴 떡이 나왔어. 그럼 마지막에. 두 개는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 도시락. 가자. 갑시다. 왔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버려야지. 근데 면이 아직 좀 덜 익었잖아. 햄이 통통해. 케첩이 필요 없어요. 맛있다. 은행인가 이건?
도시락 좀만 더 됩니다. 아, 도시락이 데펴질 때까지 이걸 먹어볼게요. 아, 좋아하는 거잖아. 돈가스 샌드위치. 맛있어. 돈가스가 은근 두툼해. 안에 돈가스밖에 없는데 되게 진짜 돈가스 샌드위치 같아. 맛있어. 찾았네. 한국에서도 이제 먹어주니까 찾았어요. 도시락 다 됐지. 갖고 올게. 전 무기인가 보다. 메뉴목 같은데? 이거 진짜 푸짐하고 괜찮다, 도시락. 맛있어. 나 이거 먹어볼래. 제로 사이다인가? 오, 괜찮다.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가자. 어, 이거 먹을까, 이거? 어, 이거 팀과젤리에 나오는 치즈케이크네. 이거 다양한 젤리네, 이거.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한 세트거든요? 아, 네네. 나도 볼래. 호빵 먹어야지. 호빵 먹어야지. 날이 추우니까 안 돼. 갔어. 다음. 이렇게 이거 하나 살게, 그러면. 홍차요. 홍차 이거. 이거 누르고. 감사합니다. 가자. 이거 봐. 솜사탕인가 봐.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기름젤리 이거? 하나 먹어볼래?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재밌는 거 너무 많아 여기 지금. 뭔가 색깔이 추가된 것 같은데 옛날에 비해. 우와 대박. 여기 진짜 천국이다. 초콜릿? 그래 이거? 오늘의 메인은 디저트야. 커피 섞어서.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코코넛. 베트남 여행 갔을 때 마셨던 그 코코넛 커피 맛하고 비슷해요. 피자. 이건 피자 맛이에요, 정말. 지구젤리.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뭐야? 이게 뭔가 느낌이. 이거 봐.
안에 무슨 시럽이 있어. 쫀득한 마시멜로 식감인데요? 대박. 장난감 같다. 아니 느낌이 촉감이 되게 장난감 폭신폭신해. 뭐야 치즈야 뭐야? 크림 같아. 어 맛있어. 아니 그런 크림이지 그냥 치즈 크림. 응, 되게 맛있다. 케이크랑 너무 잘 맞아. 되게 뜨겁다.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이거 솜사탕인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오, 되게 신기하다. 오빠. 오빠도 좀 줘봐. 좀 줘봐. 솜사탕이네? 네. 반이요. 찰싹. 오케이? 그럼 이게 색마다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오빠 한 입을 다 먹었어. 이거는 젤리게 종합 선물 세트야. 핫도그. 진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케이스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어,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젤리. 아폴로 이거는. 완전 추억의 과자인가 이제? 오빠 초등학교 때도 나도야. 이게 맛있게 먹는 법이 있어요. 여러 개 한 번에 색깔별로.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맛이 있다기보다는 달고 새콤해요. 이렇게 비싼 초콜릿을 먹다니. 먹어본 디저트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일단 1등은 치즈케이크. 2등? 호빵. 그리고 3등부터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 짠! 오늘 이렇게 편의점에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편의점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